생고기 완전 좋아해요. 생고기하고? 먹는 순간에 거기서 그 기름이 뿌와 나와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마리코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코타입니다. 네, 거기면 다 좋아해요. 저 안 먹어봤어요. 그 와규가 사실상 한국에서는 와규라고 한마디로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와규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만든 메이드 인 재팬인 고기예요. 와규가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 온 코베에서 있는 소고기는 코베규라고 하고 뭐 마츠자카규라는 랭크마다 등급이 있어. 호주산. 아, 미국으로는 미국산 와규. 하는 거 한국에서는 엄청 비싼 거예요? 와잔더. 뭐야? 거기서 먹어봤어요. 근데 거기 가족이랑 갔는데 먹고 나서 밖에 나가니까 밤에라서 시장에 큰 트럭으로 진짜 소같이 생긴 생고기들이 들어오는 걸 저 봐서 진짜 멘붕했어. 너무 미안했어.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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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비했어요! 고기! 고기! 이쪽이 호주산 와규고요. 이쪽이 한우입니다. 여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쪽이 훨씬 약간 투명하게 빨개요, 색감이. 그리고 지방도 많고 약간 기름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주 보는 이 기름 모양? 마블 모양이 약간 일본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스키야키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스키야키 먹을 때 이 시모후리라는 이 기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약간 일본 와규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여기서 이제 기름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육주가 나와 있어요. 육규. 와규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규. 구워줘서 고마워.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와 냄새가! 냄새 진짜 좋아요. 와 소고기 냄새! 돼지고기랑 약간 달리. 고기는 잘 구워요? 저 고기 잘 구워요. 항상 고깃집 가면은 제가 다 구워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저 못하니까 맨날 시켜버려요. 네. 레어? 저 미디엄 레어. 나 저는 완전히 따뜻하게 먹어요. 아, 메르더. 왜냐면 느끼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생고기 완전 좋아해요. 생고기하고? 네, 생고기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한 3살부터 그 뭐지 육개 같은 거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일본 내과 가서 말하니까 어린애한테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린다고 혼났었어요, 엄마가. 아 이게 완전 일본 와규 같아. 구웠었을 때 상태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일본 아기랑 생긴 건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까 생고기로 봤을 때 그 모양 자체가 약간 저희가 아는 비싼 고기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시모후리니쿠. 시모후리니쿠. 여기에다가 원래 소금을 조금 뿌려서 이걸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약간 그렇게 많이 하면 짜니까. 네, 이거 가위로 한국에서 고기 자르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한테는 너무 잔신한, 그러니까 신기해요. 원래 잘 그런 거를 안. 일본은 그냥 잘라서 나오거나. 맞아. 어떻게 자르, 야키니쿠 같은 거 가면 어떻게 자르지? 근데 가위로는 안 자를 것 같아요. 칼로. 칼로 자르. 거의 이만해, 이 정도. 어떻게 자르지?
그냥 잘라서 나오지 않을까요? 다 잘라서 나와요. 먹을 수 있게. 근데 갈비 같은 것도 잘라서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위로 자르는 게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저는 딱딱하게 먹는 편인데 미디엄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미디엄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게 구웠어요, 제가. 진짜 고토아님이 맛있게 전 해주셨습니다. 구워주셨어요. 같이 먹어요. 뭐가 좋다. 아,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언니 먼저 드세요. 언니라 언니니까 먼저 드세요. 여기서 맞네. 짜자키마스. 너. 오이시. 오이시. 맥주 음악. 웃어. 아. 맥자 음아이를 한국어로 진짜 맛있다를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맥자 음아. 맥자 음아. 먹은 순간에 거기서 그 기름이 우와 나와요. 약간 우와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 생각보다 식감이 세. 먹겠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고기는 소금으로 먹어야 돼요. 맛있습니다. 맛있어. 육즙이 나와요. 아, 물 안 먹어도 맛있어. 물 안 먹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기름기가 없어져요. 이 물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삼잔도 삼잔도 없지 않나? 없어, 없어. 저는 그러면 소금 찍고 스웩 와사비로. 오. 약간 이렇게 밥 위에 고기 올려놓고 이 육즙을 밑에 떨어뜨린 다음에 먹어야죠, 밥을. 이게 완전히 일본식인 것 같은데. 어때요? 말이 없네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김치를 넣은 다음에 쌈장을 적금 넣은 다음에 여기 밥을 같이 넣어요. 한 그릇씩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좀어서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박스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스가 나오는 맛이야. 역시 김치가 있어야 돼. 고기를 먹을 때 저는. 저는 소금으로. 그냥 역시 맛있는 고기는 소금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육즙이 계속 나와서 그 맛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맛이 센 걸로 먹다 보니까 그게 좀 덜 되더라고요. 아, 한우 선수. 한 선수. 한우 선수. 갑니다. 한 선수는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부드러워요. 절대 그릇에서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오, 이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대박. 어, 움직였어. 고기가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춤추고 있어 지금. 아,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 고기를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올리면 고기 맛있다. 고토아 음식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와, 약간 구웠을 때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이쪽이 좀 더 연해. 연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약간 타는 이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파삭하게 탄다고 맞아, 해야 맞아. 되나? 냄새 진짜 좋아요. 마늘 올리니까 역시 저는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면 다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마늘 좋아해? 네. 싱거운 찌개에도 마늘 한 숟가락 넣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한우 선수. 점점 기름기가 없어지고 있어. 한우 선수. 이제 잘라야겠다. 고토아님의 가위가 들어갔어. 기름 뺄게요. 아파. 고기의 마음. 아파. 부드러운, 뭔가 아까는 잘리는데 좀 쫀득쫀득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슥슥 잘려요. 근데 단격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보기도. 아깝게는 조금 좀 말랑말랑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슥슥 잘리는데도 단력이 있어요.
그럼 마리코 언니한테 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전혀 달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식감 뭐라 할까? 그 똥집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죠. 알지? 약간 콜콜이. 달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이렇게 하면 바로 잘려요. 완전 부드러워. 그저는 부드러워. 지금 제가 소금으로 찍어 먹었잖아요. 와규 먹었을 때는 소금으로 찍어 먹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한우는 쌈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쌈장으로 제가 이 뭐 삼촌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이랑 밥이랑 야, 이거 한우구나. 진짜 맛있죠? 김치를 넣으면은 맛이 더 달라질까 봐. 호소하 행복합니다. 와규는 한입 씹으면 육즙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서 약간 그 육즙을 약간 여기서 느낀 느낌? 약간 같이 먹으면서 여기서 육즙을 느끼고 솔직히 느끼한 거는 아마 이거 계속 먹으면 느끼하다고 느끼는 건 저는 와규인 것 같아요. 와규가 더 빨리 느끼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어. 약간 그냥 삼장만 조금 찍어서 먹을게요. 아 맛있어. 간장 조금 달콤한 간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소스 소스 같은 거랑 아니면 소금으로 먹어요. 근데 원래 한국 사람은 소금에다가 약간 기름 같은 거 넣잖아. 기름장 그거 말고 그냥 소금을 아니면 레몬. 아 맞다. 그거 맛있어. 레몬 단시어. 와 진짜 맛있어. 단시어 일본 야키니쿠 가면은 소고기에 허 그거를 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금으로 구워 먹는 게 짠 맛있어요. 그걸 레몬에 찍어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시원해. 자 오늘 한우랑 와규랑 먹어봤는데 네. 두 분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약간 일본 고기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서 육즙이 쫙 나오는 느낌이었고 한우는 조금 더 단독이 있고 근육질한 그런 맛? 맞아. 그리고 먹고 나서 맛을 느끼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먹어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먹으면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둘 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한우가 좋아하신가요? 와규가 좋아하신가요?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